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줄리를 봤다는 센언니 김씨의 인터뷰와 다른 증언자들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괜히 어설프게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했다가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지 국민의힘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심각해도 심각해도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알아서 조용해지겠지라는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하나둘 몇몇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 마무리에는 앞서 국민의힘이 해명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누구는 손톱만한 의혹만 생겨도 가공을 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기레기들이 윤석열 본부장에 관련된 의혹만 제기가 되면 팩트체크나 추가 인터뷰할 생각은 안 하고 지들이 알아서 쉴드를 쳐줍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스스로 노예를 자처할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혜경 여사의 의전 논란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채널A에 윤석열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김혜경 여사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다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늘 입을 열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서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 갑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만큼 본인과 가족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또다시 공정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만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답니다.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슨 엄정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소환 조사도 불응을 하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공정을 떠들고 엄정한 조사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부터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까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일절 못하게 만들어놓고 2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을 탈탈 털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답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역공을 하고 있다. 김만배 씨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친분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러면 완전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인데 만약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때 벌써 터뜨려서 문제를 다 삼지 않았겠느냐? 무슨 친분이 어쨌다는 이야기냐? 저는 분명히 10년 이상을 거의 제가 대검을 떠난 지가 그 정도 되니까 연구관 과장하고 떠난 게 거의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을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윤석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웃어버립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도 여러 번 그런 장면이 나왔었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정도의 공격이 들어오면 허위사실이라며 난리를 쳐야 할 텐데 자기네들끼리 허풍 떤 것이라고 정면 대응을 안 합니다. 정말 곤란한 일에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것이지요. 김건희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도 기레기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든든한 아군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행여 기소가 되어도 사법부가 알아서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3월 9일 이후에도 과연 웃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던 건진법사 전모 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이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알고 지내는 여성을 속여서 오대산 일대 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해 주겠다고 3억 6천만 원을 받은 뒤에 실제로는 1억 1천만 원만 들여 땅을 산 뒤에 남은 돈 2억 4천만 원은 꿀꺽했다라는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한편 어제 한노총을 비롯해서 전통문화예술인 200명 그리고 울산택시기사 1300명 등 여러 단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노총의 지지선언이 의미가 매우 크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합류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불복하며 나간 일부 당원들 그리고 호남 민심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전면 등판을 계기로 해서 호남과 친문, 여성 쪽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특유의 안정감을 내세워서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 교합에 성공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최대한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는 어제 쇼트트랙 판파 판정에 분노한 데 이어서 또다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와 관련해서 할 말은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서해역에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불법으로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어선이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발 문화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능한 것이다. 우리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한반도에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해도 군사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 끊고 맺음이 시원시원한 면이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죠. 실익을 중시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할 말은 하고 책임지을 것은 책임지우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정치인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개혁당할 것을 우려하는 적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재명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끝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특검 반드시 한다. 아무 관계없는 그분 이야기를 언론들이 또는 저쪽 정당에서 한 달 이상 나를 공격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공격했다.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는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녹취록이 있는데 보도가 안 된다. 윤석열 후보 관련 핵심적인 녹취록은 공개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지도 않는데 이것은 특검을 해야 할 이유다.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씨 똥줄 타시겠습니다. 적폐들이 이재명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은 한다면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